안녕하세요. 달콤한 총각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입주해 계신 분, 예, 달총이가 잘 아는 분이 여기에 입주해 계세요. 자, 저번 영상에 담아드렸죠. 자, 저번 영상에 담아드렸는데, 자, 바람꽃 다육식물원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새로 오픈도 하고 해서 지금 요 분이 여기 가장 먼저 제일 먼저 오셔가지고 제일 로얄 자리에 딱 입주를 하셨어요. 로얄 자리에 딱 입주를 하신 거예요. 자, 여기 뒷공간 이렇게 딱 보시면 여기가 끄트머리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가장 로얄 자리에, 자, 아파트로 따지면 가장 로얄층에 입주를 하신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 입주에 계신 요분 아가들 좀 보여드리고 갈게요. 자, 이분이 누구시냐면, 자, 이렇게 오시면, 자, 취미는 다육, 이렇게 돼 있죠. 취미는 다육인데 요즘에 다육이보다도, 예, 또 한 분에 푹 빠지셔가지고 고분 때문에 요즘에 좀 바쁘세요. 자, 고분 때문에 바쁘신데, 자, 그래서 오늘도 지금 달총이가 촬영을 하러 오는데도, 예, 전화도 안 받고, 예, 잠수를 타셨어요. 예, 콘서트를 가신 건지 어디 가신 건지. 자, 이렇게, 자, 일단은 다육이를 전체적으로 잘 키우시고요. 군생이 조금 많이 가지고 계세요. 자, 그리고 일단은 말을 좀 차분차분히 잘 하시는데 엉뚱하기가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넘버 1, 2 정도 되실 거예요. 진짜 이분의 엉뚱함을 어떻게 쫓아갈 수가 없을 만큼 정말 재밌고, 예, 엉뚱하신 분이에요. 자, 이렇게, 자, 지금 요 부여분하고 이렇게 돼 있는 요 화분에다가, 그리고 양이분 요런 데다가 먼로처럼 요 분 뽀샤시 나가는 요런 아이들, 그리고 아리엘, 자, 이런 것들을 요쪽에 쭉 식재를 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줄리아나 핑크초라, 아이고, 요 성장점 있는데 요렇게 빨갛게 올렸죠. 일단은 요런 분나면서 뽀샤시한 애들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자, 어휴, 점점 커져요. 자, 요거는 제품들은 얼마나, 예, 가격이 할지. 자, 그리고, 자, 며칠 안 있으면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요거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자, 크리스마스 캐롤이에요, 요 아이가. 이렇게, 자, 그리고 이쪽에 이제 해가 제일 많이 드는 부분에 녹기란이랑 요런 거를 두셨네요. 그리고 이렇게, 자, 일단은 여기는 아무래도 공간, 예, 공간의 활용을 좀 잘해주신 키핑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게 지금 한 다인데 세 칸짜리, 세 칸짜리. 자, 그리고 방부목, 자, 두 장 이렇게 딱 돼가지고 여기 한 4cm 정도 되는데 거기에다가 딱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단 형태로 이렇게 진열을 하셨어요. 계단 형태로 진열을 하셔가지고 요 옆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진열을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 놓으신 것 같아요. 자, 이쪽으로 이렇게 오시면 대부분 다 이제 국민이 라인 애들은 자연군생으로만 다 가지고 계세요. 자, 근데 간간이 합식도 있는데 합식은 누가 봐도 딱 티가 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아가들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아가들은 관리를 되게 잘하세요. 자, 좀 깔끔하게 이렇게 키우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요분도 보시면은 입주한 지 좀 되셨거든요. 자, 이게 7월인가? 예, 여기 공사 이제 이거 다이도 제대로 다 안 만들어졌을 때 제일 먼저 오셔가지고 자리 잡으셨던 분인데 그 안에 분갈이를 해도 수십 번을 했을 건데 요 바닥에 진짜 조그만한 복토 알갱이 하나가 없을 정도예요. 자, 관리 정말 잘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리고 엉뚱한 거 좀 많이 하신다 그러잖아요. 예, 영상을 보시면 알아요. 이분이 유튜브를 하시거든요. 유튜브에 취미는 다육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정말 얼마나 엉뚱하신지 그냥 헛웃음이 나올 만큼 진짜 황당하리만큼 엉뚱한 짓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한번,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아이고, 요거는 빵빠레인가요? 빵빠레? 예, 빵빠레 철화랑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야, 자,
이렇게 라피네. 가지런히 요거 아마 화분을 딱 건드리는 순간 요거 바로 아실 거예요. 이게 대단히 이렇게 민감하신 분이에요. 자, 세심하고 민감하고 엉뚱하고 자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아유 요거 원종 프리티 보세요. 자, 원종 프리티 자가들은 빛감은 정말 잘 올려놨죠. 자, 그리고 메비우스도 보시고 저 옆에 누다나 이런 것들 그리고 요거 보고 가시처럼 생기네 요 아이. 자 멜로 프로미스 금 예. 자, 고아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저게 멜로 프로미스 금 같은 경우는 진짜 눈 콩할 만한 게 진짜 5만원 10만원씩 막 할 때도 있었는데 자, 아이고 요것도 지금 깨멍이랑 올려놓은 거 보세요 라피네. 와 그리고 일단은 다충이가 보건데 요 분은 분나는 거 좋아하셔. 분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애들 있잖아요. 자 국민이 아이들도 그렇고 자 분이 뽀샤시하게 올라와야 되는 아이들을 좀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요거 자 콜리나나 요런 아이들도 지금 분 올라오죠. 자, 요런 아이들을 전반적으로 좀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 아유 야 이거 물 쫙 올라온 거 보세요. 그리고 매직잼 골드 뭐 일명 뭐 레티지아 금이라고 봐야겠죠. 아유 진짜 이쁘죠. 이거는 진짜 레티지아하고 매직잼 골드는 우자라는 거 알면서도 계속 사게 되는 게 적은 것 같아요. 저 국민이 중에서 당연히 우자라는 줄을 알아요. 알면서도 올해 실패하면 또 내년에 또 사고 올해 실패하면 또 사고 이러는 것 같아요. 진짜 그 저게 물들었을 때 너무 이쁨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거는 못 놓는 것 같아요. 다육맘들이 자 이렇게 자 유튜브에 치미는 다육 검색하시면 엉뚱 발랄한 우리 치미님 자 일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이 지금 벌써 몇 두예요 이게. 아 그리고 빛감 탁 올려놓은 거 보세요. 피먹이랑 다 올라와 있죠. 자 그리고 창이면 창이 되게 잘 키우세요. 똥실똥실하죠. 아 그리고 아이구야 페르세우스도 살을 엄청나게 잘 찌워두셨네요. 그리고 뒤쪽에는 국민이 이제 자연군생들이 쫙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 요것도 진짜 잘 키워두셨네. 아 곰마리아 철하거든요. 요게 입장만 안 틀어지면 정말 이쁜데. 자 그리고 괴마옥 그리고 요런 아이들은 몰라요. 예, 달총이가 일단은 가시 달린 애들하고 바닥에 붙어있는 애들은 정말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나나오 꾸미니 자 벤바디스 이거는 합식인 건지 자연군생인 건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머큐리 예, 초창기 머큐리네요. 자, 얼굴 하나 둘 셋 네 개요. 뒤에까지도 있어요. 뒤에까지도 해서 4두 그리고 희성미인. 자 희성미인 요거 희성미인을요 여러분들 요렇게 찾고 이렇게 만지시면 요렇게 대부분 다 이거 좋다고 요렇게 만지시는 분들 계세요. 위에서 아이고 이러면서 이렇게 만지시는데 달총이도 몰랐어요. 달총이도 계속 요렇게 만졌어요. 아이고 니네들 꽃 언제 나오냐 이러면서 만졌는데 그렇게 찾고 만지다 보면은 이게 수정이 꽃대를 잘 안 문대요. 예, 달총이도 최근에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요거 지금 안 건드리고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와 레드 다이아몬드 빵실 빵실하죠. 자 그리고 유아 독존 정말 잘 묵혀두셨네요. 와 잡티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맑은 붉은빛이 그냥 탁 올라와 있네요. 자 그리고 요거가 뭐냐면 캐라리언인데요 사이즈가 15cm는 충분히 넘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원종 마리아라고 돼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황진이 예 황진이 같아요. 황진이 오페라 라인 고아이 같아요. 그래서 요거 아마 이름표가 이사하시면서 바뀐 것 같아요.
예, 자, 요거. 황진이 오페라 같은데, 여기 이름표가 바뀌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솜니엄, 요런 아이들. 왈츠. 왈츠는, 얘가, 워아인이 교배종이에요. 그래서, 손톱이 이렇습니다. 자, 왈츠. 조고가 조금 타입이 이렇게 좀 퍼지는 타입이 있고요. 오므라들어가지고 봉황처럼 보이는 타입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 합식해 놓으면 정말 이뻐요. 자, 그리고 가이아 보세요. 가이아. 가이아 그냥 일반 가이아인데 저렇게나 이뻐요. 나름 이게 수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자, 두 다이 같지만은 자리를 널찍널찍하게 쓰시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공간 텀도 많고요. 여러분들 이런 자리가 용납이 되세요? 키핑장을 아무리 이용을 하셔도. 근데 이, 요거 치미님은 아이들 바람길 만들어 주신다고 요렇게나 다 공간을 다 비워 두셨어요. 여러분들 요거 따닥따닥 붙이면 반다이밖에 안 될 것 같은 그 정도예요. 자, 그리고 요렇게. 그리고 화분도 깔맞춤, 모양맞춤 요런 거를 되게 잘해주셨어요. 오, 요쪽에도. 자, 그리고 국민이 자연군생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자, 이런 것들도. 자, 도대체 얼굴 작지만 얼굴 조수가 몇 든지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딸딸 달궈져서 얼굴을 동그랗게 만들고 있죠. 자, 그리고 조금 이거 처음에 되게 징그러웠거든요. 근데 자주 보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링구아스에 링구아스. 자, 그리고 해리와슨. 자, 해리와슨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아보카도 크림 목질화 돼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은 거 보세요. 아유, 아가들 전체적으로 정말 잘 키우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소인재, 요게 소인재거든요. 예, 요렇게 보시면 돼요. 소인재도 진짜 정말 풍성하게 됐네요. 그리고 야곱새니, 이게 아마 지금도 물을 많이 올리셨네요. 이렇게 보세요. 지금도 물을 많이 올리셨는데 요거 봄 되면은 한 한두 달만 더 지나면 이거 엄청나게 이뻐질 것 같아요. 그리고 백공이나 이런 것들, 아메치스랑 베이비 핑거랑 라울 요렇게 정말 이쁜 거 많죠. 앙코르하고, 그리고 페리도트. 자, 페리도트. 그리고 요게 이게 뭐였지? 아, 갑자기 생각이 나. 자, 이게 이름이, 요게 이름이 뭐였더라? 아유, 또 이거 보면은, 아, 맞아. 이래놓고선 또 까먹는다니까요. 자, 헤라긴스. 아, 베스킨라빈스. 이가 머리가 막 돌았는데. 자, 그리고 요쪽에, 여기는, 여기 옆에를 오픈을 하면 여기는 해는 직방으로 들어오겠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더부사리를, 예, 밑에다가 이렇게 쭉 해두셨어요. 자, 그리고 여기 담요가 있는데, 아마 여기다가 이렇게 깔고 그냥 주무셔도 될 것 같아. 햇살 좋은 날. 자, 그리고 요 뒤편 활용하는 거 보세요. 자, 공간 뒤편을 요렇게 화분, 빈 화분이랑 요런 걸로 진열을 쫙 해두셨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키핑장 자체가 공간 활용을 요렇게 할 수 있게끔 선반을 놓거나 하면은 뒤쪽 부분에 자리를 활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깔끔한 거 보세요. 여기 지금 치미는 다육님도 통에다가 각각, 예, 다른 아이들을 다 넣는 거예요. 소림마사, 뭐 중림마사, 뭐 배압토 섞어 놓은 거 막 이런 거 다 해주셨죠. 그리고 이쪽에도 이렇게 보시면 이런 공간들이 있잖아요. 이런 공간들을 여러분들 좀 필요한 것들 이렇게 넣어두시면 되고, 보세요. 옆에 계신 분하고 전혀 방해가 안 돼요. 여기 미다 옆에다가 이렇게 논다고 해도 전혀 방해가 안 되게끔 여기가 통로가 넓어요. 대부분 다육이 매장을 가면 요거를 붙여놓잖아요. 다음 다이하고. 자, 이렇게 디귿자로 되어 있는 부분은 붙일만도 한데 여기는 다 띄워두셨어요. 다 띄워두셨고, 내가 원하면은 요렇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가 나무를 하셔가지고 방부목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공간이 얼마나 넓어요. 그리고 의자 딱 꺼내서 이 넓은 공간에서 분갈이도 이렇게 딱 앉아서 하시고, 뭐 취미는 다용님은 여기도 콘센트도 있으니까 저기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콘센트가 돼 있으니까 뭐 여기서 영상도 찍고 분갈이도 하고 뭐도 하고, 그리고 요거는 흙 떨어지고 뭐하고 청소 용이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해두신 것 같아요. 정말 한 깔끔하시는 취미는 다용님이에요. 그리고 정리 정말 깔끔하게 잘 해두셨어요. 야, 역시 이게 성격이 딱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엉뚱 발랄하지만 진짜 정리 잘하고 다육이 잘 키우시는 우리 취미는 다용님, 키핑장에 와가지고 달총이가 오늘은 영상 담고 갑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자, 지금까지 달콤한 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